자, 거대한 선수가 왔습니다. 볼보 FH750마력 26톤을 끌고 왔습니다. 자, 이 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이 총 4개예요. 약간 앞사발인 느낌? 어이, 젊은 청년 나와라. 네, 8 곱하기 4입니다 이 차는. 일단은 가자. 됐어. 강자가 왔다. 또또또또. 이번에 정말 빨리 합시다. 스카니아의 구력을 벗기 위해서. 자, 오프로드니까 지금 이쪽 내려왔습니다. 물론 아까부터 이쪽에 내려와서 있었지만 그냥 가죠? 제가 스카니아가 이쪽만 구동이 된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아, 야, 이거 그냥 가. 야, 역시 야, 그냥 다 뚫는데? 마음에 들었어. 그냥 갑니다. 별로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덜컹덜컹? 약간 집차 느낌? 지금 약간 등산하는 느낌 같아요. 아, 그냥 옵니다. 나이스. 이거 붙여야 된대. 이거 안 깼다. 나이스. 그렇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냥 가, 그냥 가. 다 뚫어. 스카니아보다 더 마력이 좋아. 가자. 그냥 밀어붙여. 거의 탱크급이다. 나이스. 오프로드? 문제 없습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사하라 사막에도 예, 트레일러 운송이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웬만한 오프로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막 가. 끝자리인가? 어, 뭐야? 아, 아니구나. 에? 어? 아까 여기 없었는데? 도전자들이구만. 아, 아니다. 아까 그 마지막쯤에 볼보가 많이 있었죠? 제가 볼보라서 그런가? 약간 이스테어 그런 느낌인가? 뭐지? 원래 이 차는 없었는데? 아예 안 보여. 근데 이 차도 뭐야? 다프? 아, 물론 안 보여. 그냥 해. 넥스트. 턴핀. 아, 툰핀인가? 턴핀. 어쨌거나. 가자. 어, 아까 그 아가씨 안 보이네요. 남자는 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냥 돌립니다. 깜빡이요? 넣어야죠. 자, 26톤 트레일러를 달고 볼보 FH750마력 트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8 곱하기 4입니다. 아유, 기어 너무 올랐다.
그냥 확 밀어붙이네. 역시 뒤에 축이 3축 4축이 무조건 구동축이야 되네. 오우씨 부쉈다. 데미지 2? 아 이런. 나무 때문에 안 보여 잘. 핑계. 제 목표는 그 보너스 구간입니다. 그러려고 지금 여기 지금 대충대충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으크 으크. 아. 대충이다 갑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나이스. 잠깐 이거 너무 빠른데? 그렇지. 자 아까 스카냐 여기서 좀 힘들었죠? 이 끝부분에. 자 볼보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아 나 이.. 야 맞다 이거 있다 이거. 아, 까먹었네. 빠진다. 망했다. 꼈다. 아. 구조물 이용해서 강제 올라가기. 그 와중에 깜빡이. 뭐야 이거 왜 켜졌어. 자 스카 그 벤체스터 오른쪽으로 갔고 스카니스터 왼쪽으로 갔잖아요.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이 아까 그 벤츠 가기 힘들었죠. 자 볼보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뭐 기억 이렇게 높아. 야 V키 누르니까 한 방 잠금하니까 바로 그러니까 차동 잠금 장치 딱 작동시키니까 바로 뚫네. 역시 볼보 믿을만해. 야 이거 풀어야지. 야 딱 풀었다. 나이스. 가자 렛츠고. 그냥 뚫어버리네. 와 벤츠는 저 차동 잠금 장치인가 그거 해도 힘들어하더니 역시 볼보. 그러니 북미에서도 볼보 트럭을 많이 볼 수 있겠죠. 9단 높다. 그래도 몇 번 와봤다고 그냥 다 그냥 가네. 오 예스. 아 그냥 아 진짜 볼로 마음이 든다 진짜. 진짜 땡크네 이게. 와 스카니아도 8곱하기 4로 했었으면 아마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다음에 돈 좀 모이면은 60만 50만 유로 정도 모이면은 또 스카니아 R730 사볼까? 아 어우 쉽게 올라야지. 맞다! 어, 아 또?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직진했네요. 아, 아니 몰라. 중요한 거는 보너스 구간입니다. 데미지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통과만 하면 돼요. 자 기록을 세워보자.
RPM 괜찮고. 아따 그냥 뚫죠. 아니 물론 제가 속도를 속력을 내서 그렇지만. 어? 자 아까 스카니아 같았으면은 여기서 지금 아우 진짜 몇 시간을 보내야 돼. 아 스카니아 할 때 트레일러 무게만 가벼웠어도 된 건데. 아 괜히 26턴 했네요. What? 머리 데미지인데 괜찮아. 앞에면은 수리하면 돼. 뒤에가 수리 안 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이 차는 땡큐입니다. 그냥 가. 정비소 필요 없어. 누가 수리를 합니까? 예? 기어 떨어지네. 반드시 해내고 말겠습니다. 제 목표는 오로지 그 눈길이야. 기름 있죠? 오케이 가자. 밟어. 하나 둘 셋. 나이스. 자 제가 이때를 노렸습니다. 가자. 오늘 볼보 너의 뭐야? 응? 아 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볼보 오늘 자네의 실력과 내구성을 테스트하겠네. 물론 이미 내구성은 처음부터 다 망가졌지만. 오야 야 8 곱하기 4도 이거 미끄러지네. 아 뭐 물론 눈길에는 장사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둡냐? 원래 이랬나? 이 차는 제가 그 헤비 카고만 하려고 맞춰놓은 차인데 일단은 8 곱하기 4니까 게다가 750마력. 이야 여기였죠? 스카니아가 힘들었던 곳. 일단 8단으로 바꾸고 여기 딱 여기였어. 밖에 허덜었거든요? 안 돈다. 나이스. 속도가 주긴 주는데 역시 다르죠?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치고 올라왔으면은 RPM 게이지가 야 빨리 기어 올려 라는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 안 가네. 요 이거 봐 바뀌어 헛돌지 않죠? 야 역시 스카니아는 속력을 내도 저게 안 되던데. 와 벤츠는 됐었죠? 뭐 당연하겠죠. 구동축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면하고 마찰하는 부분이 50%가 더 많도? 너 어디 와? 나 어디 와? 아니 뭐 보셨는데 이게 흔들려? 그냥 눈이잖아. 아유 참. 야 그.. 아 잠깐만 있어봐. 궁금하다. 아 일단 가자. 아니 아무리 볼보라도 저 왼쪽 길은 못 갈 거야 저게. 뭐야 왜 안 가게? 아 기어 너무 높구나. 야 아까 스카니아 돼서 걸렸대. 자 V키 눌러서 아 우와 すごい、噛んだ。
야, 그럼 저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 여기다 세이브를 하고 저장하기. Your face 750마리요. 세이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F9를 눌러서 저기 0번이지 자유시점이. 뒤로 가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죠? 오케이. 오크. 가자. Let's get it. 자, 차동 잠금 장치를 할게요. 아, 차동 장치. 그래. 아, 근데 왜 잠금해야지 이때까지. 엥? 아, 기어 놓구나. 아, 이 차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된다에 한 표. 오! 어? 잠깐만 있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 될 것 같아. 저기서 뭔가 약간 가능성을 봤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죠. 초반에 제가 성령 못 내가지고. 가보자. 될 것 같아. 단으로 갈고 기어를 풀어. 괜찮아. 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봐. 다시. 아, 진짜 될 것 같아. 진짜. 농담 안 하고. 그럼 좀 더 뒤에서 해 보자. 여기서. 아, 뭐야? 아. 할 수 있다. 롤러코스터. 아, 될 것 같아. 손상 괜찮아요. 제가 세이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거 안 되면 그냥 가자. 이거 좀 더 뒤에서. 100km 이상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다. 여긴 좋아. 안해. 120은 밟아야 되겠다. 뭐야, 왜 이래? 가벼운 트레일러를 달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뭐야, 왜 안 가? 아, 망했다. 너무. 어머나. 브이키 누르고. 망했다. 이 차도 힘들 것 같다. 저장 중. 아, 헛도네. 괜찮아, 올라갈 수 있으면 돼.
그래도 간다, 역시. 아, 볼보가 기어 바꾸는 게 벤츠처럼 부드럽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밟어, 밟어, 밟아야 돼. 9단. 멈춤. 멈추는 것도 신기하네, 진짜. 와, 간다, 와. 간다. 여기가 지금 제일 가파르거든요? 야, 볼보는 간다! 와! 자, 차동 장치. 간다! 와우! 자, C2! 간다! 오, 스고이. 2단, 아, 3단. 역시. 볼보 다시 보인다. 역시 힘은 볼보다, 진짜. 뭐, 아, 기어 너무 말랐네. 아이고, 뭐야. 이러면 뭐 게임 끝났지, 뭐. 아유, 장하다, 볼보. 나이스. 앞에 차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오, 야, 부신다. 오가. 괜찮아요. 제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쪽 풀자. 아, 노잼. 요새 누가 이런 모드를 합니까?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이축을 뺐어요. 귀찮. 됐어. 노잼. 네, 볼보가 제일 강력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힘들다, 진짜. 또 어려운 모드가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보는 말이죠, 볼보가 필살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장금된 거 알아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요. 되겠는데? 오, 됐는데 문제는 됐는데 오. 됐어. 야, 차 밀린다. 자, C2.